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제 플레이 때 다시 보고 세세하게 여기서 데이터로 나타내 주니까 그걸로 보고 데이터 패스 성공률 이런 걸 통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다시 이제 리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 그 이후 2년 3년 그 쭉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기를 마치고 빠르게 리플레이를 돌려보면서 잘한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스스로 빠르게 피드백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고 데이터 패스 성공률 이런 걸 통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비수다 보니까 상대팀 공격수를 경기하기 전에 따로 찾아보는데 비프로에는 선수별 개인 볼터치 영상이 편집되어 있어가지고 그 점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공격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빠른지 느린지 뭐 스타일을 파악해서 경기할 때 접목시켜서 뭐 상대할 때 막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확인조차 못했는데 제 플레이를 고등학교 들어와서 2시간만 지나면 업데이트가 빨리 되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상대 팀 분석하고 저희 팀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제가 잘한 부분이나 그런 거를 경기 영상을 찾아보고요. 못한 부분은 따로 보진 않고 제가 잘했던 거를 경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찾아보는 편입니다. 개개인 선수들이 볼 잡은 장면만 따로 또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이제 상대 팀 선수들 분석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기 앞두고 나서는 상대팀 분석을 이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팀 어디 선수가 잘하는지, 어느 포지션이 센지 이런 걸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항상 즐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던 장면 또는 부족했던 장면을 세세하게 여기서 데이터로 나타내 주니까 그걸로 보고 전 항상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스, 뭐 킥, 크로스 이런 스택 같은 부분에서 세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경기 분석에서 그런 걸 많이 좀 보는 것 같고 또 다른 팀 애들 스탯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 좀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또 경기 끝난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전술적인 많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중계에서는 카메라가 볼을 따라가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제대로 볼 수 없는데 플랫폼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모든 경기장을 다 볼 수 있어서 딱 원하는 지점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전체적인 수비 라인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팀에서는 지도자분들께서 열심히 경기 전이나 후나 분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듣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부족한 점이나 뭐 이제 실수나 장점들을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개개인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실수가 있었고 이런 거를 이제 비교 분석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습니다. 아이가 실수한 장면이 있었을 땐 아이한테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다시 이제 리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이 끝나고 이제 졸업을 하지만 이제 밑에 후배 선수들도 이런 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면은 더 이제 축구의 발전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있다면 이제 딱 한 가지 있는데 이제 모든 대회에서 촬영하는 게 아닌 게 좀 아쉽긴 해요. 이제 저희가 나갔던 분석배에서는 그런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긴 했었어요. 저희 발전이나 저희 팀의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뛰었던 부분에 있어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따로 편집해서 볼 수 있었다는
네,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짧게 끝내 버려가지고 그 뒤에 저희 이제 후배 아이들한테 제공이 될 수 없게 되면은 조금 안타까울 수 있으니까 계속 뭐 1년 그 이후 2년, 3년 그 쭉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